미니큐브 바로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합니다. 뒤에 이제 클래식은 붙여줘야 실행이 잘 되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큐브시티에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에서는 이 큐브시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용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접속을 해서 쿠버네티스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자, 먼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자, kubectl이라고 이렇게 명령 치시면은 이렇게 명령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kubectl 그러면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유는 미니큐브가 이제 자동으로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 사용자에게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일은 바로 이제 get nodes를 하시면은 미니큐브가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 정의 파일은 어딨냐면 큐브의 config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미니큐브가 미리 세팅을 해준 거예요. 미니큐브가 세팅을 해준 거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쓰니까 이 미니큐브가 세팅해준 요 IP에 이 포트로 접속을 해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니큐브에 SSH로 접속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도커 PS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커 PS를 확인하시면은 이큰이 클러스터가 미니큐브라는 이 노드가 보면은 도커에 할당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다양한 이 포트들을 이렇게 밖으로 포트 포워딩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8443, 2376, 22번 이렇게 해서 SSH도 열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SSH는 이제 그냥 접속을 하시면 패스워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접속하지 마시고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SSH 접속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이 미니큐브 SSH라는 명령 하시면은 저 도커에 있는 이 서비스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큐브 SSH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보면은 도커 미니큐브로 바뀌었죠. 우리가 이 도커 컨테이너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또다시 도커가 있는데요. 이 도커에서 PS 쳐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실제로 설치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안에 구성이 됩니다. 마치 여기서는 이제 작은 컴포넌트를 이제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할당해서 안에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API 서버나 뭐 스케줄러, 컨트롤러 이런 게 이제 핵심 컴포넌트들이거든요. etcd 이거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다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실 도커의 이제 모양을 또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가 올라갔을 때랑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니한 버전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는 있을 만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PKI나 이런 것들이 없죠. 보면 매니페스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도 또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혹시 이걸로 이제 실습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된 정보를 제가 쭉 써놓은 거고요. 아키텍처의 그림이 이제 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면 여기 미니큐브라는 애는 뭐 버추얼박스나 뭐 이런 애들로 구성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이것을 도커로 구성했다라는 점. 그리고 보면 이게 VM 안에, 저희는 도커라는 가상 환경 안에 이 노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얘가 그런 식으로 현재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니큐브에다가 뭔가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안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니큐브에다가 애플리케이션 한번 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큐브에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기.
자, 사용하시던 이 미니큐브에서 이제 SSH는 나와주시고요. 자, 여기서 큐브CTL을 통해서 개팟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 포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다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서비스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create deployment hello 미니큐브라고 해서 이제 미니큐브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 하나 올려볼게요. gcr.io 에코 서버라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용이고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요 이제 컨테이너를 저희가 이 deploy라는 예로 이 Kubernetes에다 배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안에서는 Kubernetes의 컨테이너를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부로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외부에 노출시켜줄 때는 expose라는 명령 쓰시면은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자, hello minikube type node port 이렇게 해주시고 포트 번호는 8080 해주시면은 이렇게 외부로 이 에코 서버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이제 노출이 돼요. kubectl get svc 하시면은 이렇게 hello minikube가 노드 포트라는 이름으로 포트를 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일종의 이제 포트 포워딩으로 일단은 보셔도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좀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서비스 가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3 하나하나 5로 열려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컬러 명령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저희 미니큐브의 설정 파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 쿠버네티스의 도커가 172.17.0.2로 이제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제가 컬을 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트가 뭘로 열리냐면 이 3만 번째 포트로 열립니다. 요거 이제 노드 포트라는 애인데 말 그대로 노드의 포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노드였죠. 노드의 정보였고 이 8443이 이제 API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 API 서비스를 우리가 kubectl을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었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3111555로 열립니다. 그래서 3111555로 접속을 해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그 HTML 문서예요. HTML 문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접속해볼까요? 172.17.0.2. 이거 이제 도커에서 가지고 있는 IP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접근이 안 되고 이 미니큐브 안에서만 이 미니큐브를 설치한 요 우분투에서만 접속이 되는 포트입니다. IP예요, IP.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도 뜹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습을 이제 다한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쿠버네티스와 미니큐브와 우분투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우분투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설치를 했었고, 여기 이제 도커를 우리가 설치를 했죠. 그럼 도커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이 도커 안에 우리가 새로운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올리고 미니큐브라는 컨테이너를 올리고 이 미니큐브라는 컨테이너가 안에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컨테이너들을 또 다시 올린 모습을 보셨습니다. 얘가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원래 접근을 하려면은 외부로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포트 포워딩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172.0.2인가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습을 다한 건데요. 저희 실습한 거 한번 정리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도커를 처음에 우분투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분투라는 거 안에다가 우리가 도커를 먼저 설치를 했고, 이 도커를 저희가 이제 일반 사용자를 쓸수 있게 권한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큐브를 설치했습니다. 미니큐브는 이 도커 안에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이 미니큐브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미니큐브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미니큐브에는 SSH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접근이 되는 거 우리가 보셨죠? 그래서 실제 콘솔도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죠? 그 안에 또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도커에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컨테이너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층적인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얘가 이제 미니큐브라는 얘를 도커에서 이제 구축을 한 거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구축을 한 거다 보니까 이 하나에다 이렇게 다 몰아놓은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제가 이제 실제 실습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커와는 좀 모양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이제 완전한 버전을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시다 그러면은 이걸로 일단 강의를 좀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 포트가 22번으로 열려 있지만 외부에는 실제로 이제 다른 포트로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접근을 원래 이 포트로 우분투에서 열고 있는 포트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미니큐브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 172.17.0.2라는 이 IP를 도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로 이제 바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노드 포트를 여니까 3만 번이 나왔잖아요. 3만 115인가요? 그래서 이 포트가 이제 나와서 바로 접근을 해서 이 미니큐브의 포트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니큐브 IP가 요걸로 봐도 일단은 무방합니다. 실제로는 도커가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일종의 인터페이스인데 지금 당장은 그냥 미니큐브랑 미니큐브가 제공해주는 그런 포트로 봐도 당장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설치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디플로이먼트도 설치를 했는데 디플로이먼트도 다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를 간단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이 미니큐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